안녕하십니까. 안전 건설국장 이광민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은란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부서관 이천시 재난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군인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주셨네요. 네. 네. 그러면 예산이 발생이 되겠네요. 네. 네. 예산이 5천만 원 이하입니까? 네. 네. 사실 그 요즘에 그 의회에서도 이제 의안 발의를 할 때 비용 측에서나 이런 것들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5천만 원 미만이라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의안 발의를 할 때는 특히 그 발의 시부터 충분한 재정 분석이나 내지는 그 재정 분정성 요구를 위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이렇게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정 제3항 이천시 재한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에서 1억 8천만 원이 있는데요.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도로체 2년 지원으로는 300만 원씩 총 5개 12개월로 계산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급제라고 하면은 그 노동량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일단 단일 계약해서 수행한 결과에 따라 고정된 임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그 한 달에 몇 번을 운행하는지 몇 시간 운행하는지도 확인이 안 돼서 안 되는데도 똑같이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하루에 몇 번을 운행해야 되고 몇 분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도 있나요? 오늘 교통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아까지 택시로 운행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저 처음 택시로 운행해 보려고 좀 했는 날인데, 그거는 저희가 그 방침을 정해서, 하루에 8시간 몇 회를 운영한다. 요거는 그 추계 자료 가지고, 정해서, 월 300만 원이 지급해서 300만 원에 적정한, 차량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붙여서, 여기 보니까 계약자는 개인 택시 사업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 개인 택시 업을 하시면서 이 임차 택시까지 같이 해가지고 뭐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받는 경우는 없도록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차 택시 5대 계획이 있는데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좀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럼 지금 이번에 이 조례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없는 것지만 앞으로 생길 거를 대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경기에 보면서 지금 광역 이동 지원센터 통합 운영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지 중인데,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10월달에는 지금 이동약자 편의시설과 차량 자체가 경기도에서 광역으로 홀수를 해갖고 광역으로 운영해야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나머지 그 임산부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나머지 그 교통약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체 방안을 수립하고 안을 줍니다. 2010년 그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참 승리하실 때로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 휠체어 가는 게 몇 이죠? 지금 호수전지가 좀 안 가져와서 네, 별도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휠체어는 한 4분의 1 정도 가능한가요? 차량이? 절반 이상은 다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동약자들이 만약 필요할 때 지금 차가 너무 늦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는 최단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적극적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경기도하고 그 앞으로 광역으로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광역으로 운행한다는 걸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차량이 뭐 26대고 몇 대가 있다는데 실제는 2010년도 더 많은 것 같지만 이용자들은 막상 구할 부르면 차가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고를 잘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인 택시 이게 내년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내년부터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저 광역 그 이동료가 광역 이동 지원 센터를 있는 차가 28대를 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나머지 교통 약대에 대해서는 2020년 신용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보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선책으로 지금 제가 반 정도 거의 이렇게 그 표치형 이동한 차량 그렇지 않은 게 한 반반 정도로 나눠진 것 같은데. 그런데 고객이 인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개인 택시 사업자 5대를 충당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시장님에서도 아마 의견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시장님도. 근데 인천시 자체가 이제 택시가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다 5대를 또 빼서 좋은 취지를 가는 것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랑도 얘기했을 때, 얘기가, 그 5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체 사업을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에 저기 택시 총량제 이런 걸 할 때 어떤 공동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택시가 이렇게 되면 총량제에서 좀 제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효과를 받을 때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구랑. 예, 그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천은 교통이 사실 취약적인 게였잖아요. 그런 것 보시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의 한계성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개인 택시나 이런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건데 이 공공의 영역에서 또 지금 모자란 부분을 떼려고 또 지금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개인 택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이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더 가중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빨리빨리 시민들을 반영이 돼서 청년들 오가 좀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되게 잘 뽑으셔서 저 자체 사업으로 충당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이미 저희도 파악을 했고 또 동의도 드리고 네.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공공용 택시로 운영되는 그 대수에 대해서는 공공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총량 재산을 이렇게 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요청을 드리고 왔습니다. 네, 오빠는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 택시가 지정이 되면 그분이 택시 영업을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시간대를 대개 8시간 근무 이렇게 치면 나머지 사항은 그 개인 택시 영업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무조건 임차 택시가 그 정도의 양이 돼야 되는데 8시간 뭐냐면 그 이동약자가 밤 8시에 될 수 있고 뭐 시간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력이 나오도록 그 택시 운영했는데 하루에 8시간에 사용하는 노동력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한 8시간 지정을 하는 분야이니까 네. 그 외에는 개인 사업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왜냐면 개인 택시 하신 분들이 300만 원 받고 거기에 몸이 뛰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업무 있잖아요.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은 그렇게 업무 있다고 자기가 실제 쉬고 싶고 하면서도 300만 원 이상 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300만 원 딱 묻혀놓으면 아쉽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묶여져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방안을 좀 도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도 좀 불편이 없고
그 사이사이 중간에도 개인 택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거기서 조화롭게 이용자가 불편을 최대한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8시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7트론에 더 하느냐, 아니면 그 개선약자들도 꼭 7트론에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난해한 문제인데, 어쨌든 택시는 운행을 해야 되면 택시 미터라든가 운행 기록이 남게 돼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파악되지 않을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택시의 움직임을 저희가 그 차량보험에 따라서 다 그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부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과연 뭐 개인 택시라고 이렇게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특별한 게 있나요? 예. 지금 주변에서는 택시나 하겠지, 개인 택시라는 걸 아시나요? 예, 예. 근데 우리 그 보면 그 업무용 그 저기 개별 저기 여기 사업자가 용달이겠든 뭐 본고차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택시를 이용하는 친구네 소화도 있고 가뜩이나 이 저 택시 또 총량 예비도 했는데 이 소재에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남바 개별 남바를 지정해서 저 여기 지금 있잖아요. 지금 영업용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시간에 구애도 안 받고 그렇죠. 별도의 남바를 그 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등용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다섯 개 정도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개인한테 분양해서 그렇죠. 그걸 한번 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경기 내고는 저희가 영업허가 나갈 때 네. 화물 운송을 위해서 화물차로 개통을 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 택시나 뭐 개인 택시가 됐든 법인 택시가 됐든 이건 이제 사람 운송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급한 것도 한번 제가 보기에는 뭐 철저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이 원래 취지가 제가 보기에는 그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장단점이라고는 그렇고 여튼 휠체어가 그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있는 거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행복놀이차를 이용하면 되고 그 외에는 예, 그 외에 대상을 한해서는 이렇게 택시를 도입해서 하는 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개인 택시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 조례에서는 개인 택시가 못 바꾸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택시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지금 개인 택시를 접근한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게 지금 어떤 수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개인 택시를 접근한 이유가? 아니면 지금 개인 택시 아니에요? 아니 택시냐 택시냐? 아니 지금 개인 택시 사업자를 선정하신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 택시도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네. 택시회사의 그 이동수단에 제가 이겼다 그런 거예요. 여기 개인 택시가 써 있었고. 아, 예, 개인 택시도 여기 택시가 없으면 괜찮은데. 네. 예. 네. 아, 예, 136쪽 보시면 거기에 노급제 임차 택시 운영에 예약자가 개인 택시 사업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잠깐을 더 서술하면서 택시 표현을 개인 택시로 정해놨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법인이나 뭐 이런 택시에서도 그 입찰 형태로 해서 네. 현금성을 위해서 의지나 이런 거는 다시 진행할 네. 예정이십니까? 네. 네. 예. 이게 이제 도급제고 하니까 입찰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고를 해서 지원사에 대해서. 네, 그래서 개인 택시는 물론이고 법인도 의지가 있다고 네. 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예,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